네. 1인 창업 시대. 맞죠? 네. 세상은 넓고 애터미는 된다.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그죠? 글로벌로 사업이 많이 좀 이루어진 성공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분당 탑에서는 제가 국장 때 국장 때부터 해외를 쭉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알아서 다닌 게 아니고, 노종구 우리 단장님, 스폰서님이 늘 해외에 이렇게 나가실 때 제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량 때문에 덩달아서 해외에 이렇게 멤버십이 많이 구축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사업이 갈수록 국내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4월 19일 날 웹사이트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예, 오픈됩니다.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외곽 지역에 법인이 설립돼 있는데, 거기 아주 가까운데 또제 사업자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법인이 오픈돼 있으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31개국입니다. 31개국이 동시에 오픈되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독일 웹사이트 오픈되면 55개국 오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독일의 오픈이 굉장히 영향도 크고 파급이 크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글로벌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대다수는 다 그러겠죠? 상속자는 없고 창업 1세대죠,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1인 기업의 창업 1세대 오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터미 비전을 보고 애터미에서 정말 나는 정말 멋있게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의 결단도 하시고 이 자리에 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밖에서 어떤 일을 새롭게 창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바뀌기 때문에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 표준도 없이 세상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봐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는 모호한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터미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이미 이제 성공했고요. 제가 애터미 처음 만날 때, 저 정말 다단계 싫었어요. 좋아서 오신 분 계시나요? 오, 저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다행히 없습니다. 저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근데 제가 구매하면서 한번 써보고, 진짜 좋으면 이 제품은 내가 계속 소비하겠다, 그 생각하고 제가 제품을 들고 집에 갔죠. 제품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촉촉하니 좋았어요, 화장품이. 그래서, 야, 이거 평생 내가 이 제품은 내가 쓰겠다. 그래서 평생 내가 이 제품을 써줄게, 그랬어요. 평생. 어떻게 그렇게, 그죠? 제품 한 번, 몇 번, 딱한 번이에요. 첫날 집에 가서 얼굴에 발라보고, 와, 이런 제품이면 정말 나는 이 제품 내가 평생 소비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점점 뭘 느꼈냐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싸게 팔까? Why예요, why. 왜 싸게 팔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싸게 팔까가 계속 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정말 싫고 하기 싫었는데, 점점 제 마음속에 퀘션마크가 계속 붙는 거야. 왜 쌀까?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싸게 팔까? 그 생각을 점점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야, 다단계든 10단계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이렇게 좋고 싼데, 좋고 싸서 소비자가 이익이 된다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는 진짜 아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고 점점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성용 화장품은 제가 보통 그거의 애터미 제품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에 쭉 제가 쓰고 있었는데 애터미 남성용 화장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성용은요? 더 좋죠. 당연히 더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남의 명동 화장품 거기 가가지고 가격을 비교를 했어요. 쭉 비교해 봤는데 할인마트에서 파는 제품보다도 반값이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 가격. 제가 그때 비교해 봤을 때. 근데 품질은요? 명품이죠. 품질은 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애터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세미나장에 가는 거는 한 제품 체험하면서 한 달 정도 경과된 뒤였는데 우리 변인성 곰두수 스폰서님 총장님이 저의 사무실 한 번씩 오게 되면 자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벌 기회를 자기는 잡았대. 한 달에 1억 벌 기회를 잡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들으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 그럴 수 있겠다는 쪽으로 저도 생각이 점점 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한 달에 1,000만 원? 그게 아니고 1억을 벌 수 있겠다. 저는 처음에는 연봉 1억?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1억이 월 1억으로 제 마음에 점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노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듣거나 말거나 얘기하다 보면 그게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애터미를 좀 더 깊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말할 수 없죠. 그죠? 내가 되게 싫어했거든. 야, 다단계 무슨 나한테 들이대냐고 하면서 나는 안 한다고.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이 뭐 그 뭐라 하겠어요? 오, 진짜 돈이 들어왔어? 이게 아니고 에이 그 돈 별로 관심 없는 척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은행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정말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후원수당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이 들어왔을까? 보상 플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상 플랜 다 보셨죠? 네. 보상 플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점점 소비자가 늘어나면 소비자 빌딩을 이렇게 짓다 보면 회사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수당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제가 식자재 유통을 했는데 참 수금을 못했어요. 제품을 열심히 배송하고 잘했는데 수금을 못했어요. 수금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어려운 처지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수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근데 애터미에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애터미에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나면 수당은 소득은 점점 자동으로 늘어나고 매주 화요일날 그죠? 직급수당은 7일하고 20일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서버에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수금하면서 내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얼만데? 그죠? 유통업 하면서 수금한다고 밤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한 게 얼만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일이 어쩌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소비자만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정말 이제 세미나를 가게 됩니다. 그때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좋은 제품을, 그죠? 정말 싸게 팔고 있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좋은 제품 싸게 팔면 고객은 글로벌로 몰려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이 번뜩했어요. 아, 글로벌로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제품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품이 일을 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능력껏 일한 것 같지만요, 제품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일을 한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제품이 무슨 일을 할까요? 제품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제품이 소비자의 재구매를 주더라고요. 재구매를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소비자의 재구매. 근데 제품 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소개를 해줍니다. 제품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제품이. 제품. 저는, 물론 사람이 이제 전달한 건데, 자, 제품이 일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것 때문에 제품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제품 싸지 않았다면, 좋은 제품, 그죠? 비쌌어.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면 일이 되겠어요? 일 안 되거든요. 근데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 이게 아니고 로우 프라이스. 정말 싸게 파니까 해외 사람들이 애터미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해외 나갔더니 해외 사람들이 비전 보는 거예요. 와, 그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와, 이렇게 품질이 좋은데 뉴스킨, 아메이, 랑콤, 샤넬 5분의 1,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격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입니다. 열이면 10명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은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다. 나와 같이 능력 없고 평범한 사람도 화장품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가능하다. 공감하죠? 아니, 얘는 또 뭐야. 질문자 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그거예요. 아, 이 제품이 결국은 발이 달려서 시장을 확장시켜주는구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미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제품이 일하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랑스럽게 제품을 여러분들이 애용해야 되겠죠. 애터미 사업의 첫걸음이 제품 애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성공했잖아요. 제가 작년 한 해도 한 2억에서 3억 사이 연봉입니다.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 부럽지 않나요? 부럽죠. 예. 근데 이 소득이 제가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미 소비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스템 소득으로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돈이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지금 대답하신 저분은 사업을 해도 정말 멋지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훨씬 더 빠르게 멋지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분은. 제가 정확하게 봤죠. 그죠? 네. 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한 데 있어서 반드시 제품을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소비자를 향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소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의 첫 번째, 그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제품을 먼저 애용하고, 여러분들이 제품 애용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든 제품에 대해서, 효과로, 그죠? 제품의 또 감동으로 소비자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많은 제품, 특히 애터미 사업하려고 그러면, 제품을 한 몇 가지 정도, 애용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자 될 것 같습니까?
200 정도, 200점이, 와, 그 정도 되면 이미 성공자입니다. 이미 성공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 100터미 정도. 한 100가지 정도. 근데 주력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애용하셔야 돼요. 애터미 주력 제품들. 그냥 강고등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가가치가 좀 높은 제품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애용해야 됩니다. 어떤 유통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말 부가가치가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애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애터미 제품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제품이 몇 가지 안 됐어요. 20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소비하고 안 하고 이게 없어요. 모든 제품 있죠. 항상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애용했죠. 제 가족들은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제품을 쓰는 거예요.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제가 다단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했겠죠. 심했습니다. 심했지만 저는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제가 애터미에서 정말 미래의 균형 잡힌 삶을 제가 꿈꾸면서 봤기 때문에,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덕목이 뭐였냐면요,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었어요. 아,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해 제가 두 직급을 갔는데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지만 위에 스폰서들이 직급을 계획하고 안내하면 도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야, 도전이다. 도전이다. 근데 우리가 성공해 가는 그 길은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절대 머물러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노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저는 제 직급을 제가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된 게 애터미 시작하고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전반기 후반기 연거푸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 1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물론 팀장도 갔었겠죠? 예. 판매사 유지도 퐁당퐁당 하다가 1년 3개월쯤 돼서 그때부터 오토 판매사가 됐습니다. 오토 판매사 되고 명절되고 그러다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직급을 이렇게 해서 맞춰가고. 왜? 직급수당이 너무 컸어요. 직급수당이 아깝지 않나요? 저는 되게 그게 아까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좌우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 매출로, 그죠? 세일즈마스터 50만원 나오는 건데, 근데 직급을 유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보면요, 결국은 한 5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했어요. 끊임없이 했습니다. 누구랑? 파트너와 함께. 그렇게 직급을 쭉 유지하고, 제가 어제 밤늦게 제 2010년도 제가 애터미 시작한 이래로 쭉, 이번 지난달까지 제가 제 수당을 쭉 한번 체크해 봤어요. 어떻게 내가 사업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국장을 도전해. 다음 회차에. 설령. 근데 그 전에 저는 팀장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 나중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 내가 다음 회차에 스타마스터 도전해. 근데 전 회차에 국장 유지를 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최선을 다하면서 직급 도전들 했구나, 내가. 내 파트너와 함께 그렇게 해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 초창기 때는 유해 스폰서하고 직급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거 전혀 몰랐어요. 요즘은 다들 알겠죠? 몰랐습니다. 그냥 나로부터 좌우에 두죠. 쭉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득이 즉 팀장 유지를 하는데 보니까 보름에 후원 수당이 100만 원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팀장 유지하면 팀장 유지 수당이 한 70, 80 되죠? 80. 근데 그 회차에 매주 화요일 날 나오는 후원 수당이 100만 원대가 거의 그 이상 되기도 하고. 국장 유지하면 200만 원대 거의 되고. 이게 이 사업하는 동안에 쭉 보니까 아, 요즘에는 많이 그때하고 좀 달라졌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업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아, 이 사업은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죠. 좌우의 내가. 그래서 지금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작년 4월부터 1년 됐네 딱. 이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세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운라인에 세세마를 반드시 같이 이렇게 도전하는, 그러니까 세세마 도전자 한 사람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훨씬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판매사 내가 도전하고 유지하면 내 밑에는 도전자가 없어요. 어떤 도전만 있어요? 매일매일 133 소비자 만나고 소비자 구축하고 이것만 있을 뿐이지 그들도 그죠? 어떤 수당을 더 받기 위한 어떤 도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세마 도전하게 되면 앵가가 20만 원을 후원 수당 앵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만 맞으면 10만 원꼴 되잖아요. 그죠? 6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르면 아, 내가 세세마를 통해 가지고 150을 내가 달성하면 20만 원이 야, 앵가가 바뀌는구나. 6만 원이 앵가가 10만 원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목표를 파트너들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150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이것도요 굉장히 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국장 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죠? 월 1,300, 1,400. 아, 굉장히 오토 국장만 돼도요 여러분들 정말 성공자입니다. 리더스 클럽은 당연히 넘어서고 로얄 클럽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렇게 제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0과 1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0과 1의 차이. 여러분들 내가 내 고유의 숫자가 0이라면 거기에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답은 뭐다? 0이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향해서 오늘 하루 가볍게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자를 향해서 걸음을 멈춘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다운라인에 누군가는 걷겠지, 소비자를 향해서 걷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이틀 후에는요 스폰서가 압니다. 3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파트너가 압니다. 우리 사업이 나와 같은 정말 멋진 리더, 멋진 사업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복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 0이라면 이 자리에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유의 일을 확보하신 거예요. 내가 1이라면 여러분들 다운라인에 누군가가 일을 하게 되면 소비자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 세미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 곱하기 10이면 10입니다. 멤버십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끊임없이 0과 1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라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는 틀림없이 나와의 약속입니다. 나와의 약속.
내가 오늘 반드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 약속하고 소비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걷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소비자 속에서 좋은 멋진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다양하죠. 어떤 분은 아무리 터치해도요 그냥 소비자일 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비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공을 들이고 실내쌓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애터미를 제법 오랫동안 소비했던 사람들 그죠?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들도 누구에게 소비할까 선택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나 여러분들이 소비를 향해서 갈 때는 반드시 정말 복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태도, 여러분들의 얼굴의 어떤 도자기 피부 정도 갖추고 소비를 향해서 가셔야 돼. 근데 여성들은 접업하죠. 하는데 남성들은 그게 잘 안 돼. 남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요? 소비자를 찾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돈 된다. 사업 같이 하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돈 된다, 사업 같이 하자. 백발백중입니다. 다 깨집니다.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된다, 사업 같이 하자. 이거는요, 이 머릿속에서 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앞으로 가망 사업자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제품이 일하도록 여러분들 제품 정말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가 제품을 팔러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팔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세일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 나는 월 1억을 꿈꾸는 이미지. 내 균형 잡힌 삶을, 그죠?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는 그 꿈을 향해서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미지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팔러 가는 겁니다. 성공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대기 보면 제품 들고, 그죠? 저 사람이 제품을 써줄까? 망설이죠?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터미 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주거든요. 최근에 회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비자 나는 많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소비자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 컨택해서 사업자 만드는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예단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나겠다고 생각하면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애터미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잘못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애터미에 대해서 놓쳤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돌아서서 나올 때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상상하겠죠? 괜찮아요. 상상력이, 그 상상력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고객을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 여러분들이 많은 시도를 통해서 이게 소비자 만드는 어떤 그런 스펙, 그런 어떤 스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라는 거야. 시도를 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감 있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화장품, 예. 그 화장품을 시작했더라고요. 1년 전에 보니까는 무슨 뭐 700만 원 진입비, 그 다음에 5,500만 원 진입비 이미 다 냈어요. 근데 원체 강남 쪽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손해는 안 봤더라고요. 손해는 안 봤어. 근데 이제 제가 애터미 카탈로그를 제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애터미는 왜 이래? 애터미는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뜻인지 알잖아요. 왜 이렇게 싼 거야? 애터미는 왜 이렇게 싼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품질을 깔보겠죠. 내려보겠죠. 품질을 내려다보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품질과 가격을 그죠? 가격으로 평가 절하해버리는 거라. 현재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서 선물로 이렇게 줬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어디 여행 간다고 여자친구 동창들하고 같이 여행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케 선물하고 선크림 그 다음에 여행용 우리 그 있죠? 그 이브닝 세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페임 여행용 그것도 있고 그거를 제가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 그 화장품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물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평가하라고 판단하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소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소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걸어가셔야 돼요. 소비자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사업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체험을 많이 하죠. 센터에서도 체험을 매일매일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험시키는 데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애터미를 제대로 알리는 과정. 이게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만드는 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스폰서와 끊임없이 함께 팀워크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해외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연결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해외 요즘 계속 이렇게 들어오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도 너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 해외 로컬들 한국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세미나에 앉혀놓으세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앉혀놓으세요. 한국에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오게 되면 그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함께 좀 이렇게 노력해서 같이 앉혀놓으세요. 너무너무 정말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장 가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처음에 세미나장 가면은요, 정말 저는 가슴이 뛰어요. 눈물이 납니다. 왜? 왜?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내 파트너들이 누군가 초대했는데 내 파트너들이 그 사람이 애터미의 정확하게 가치를 알아보는 그 눈빛을, 그죠? 정확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그죠? 미팅 참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소홀히 하면 세미나장 오는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파트너들이요 결코 사업자 안 됩니다. 내가 늘 1이라는 어떤 고유의 숫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회사가 성공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오늘 부업가 세미나니까 어쩌면 자영사업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부업으로도 얼마든지 애터미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너무 잘 갖춰 있습니다. 하루에 그죠? 전업한 사람이 하루에 제대로 8시간, 10시간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일의 몰입도를 높인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업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멤버십 만들어내고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초대입니다. 초대라는 게 여러분들 초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초대가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초대에 공을 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늘 내가 먼저 초대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초대가 돼야 그죠? 파트너도 초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초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대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시스템에 초대가 안 돼 있어. 근데 누구를 초대시켜요? 쉽지 않습니다. 스폰서를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누군가 나오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세미나의 주인공으로 늘 세미나장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입니다. 반복. 반복인데, 일본에 어떤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1000번을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책을 냈어요. 그래서 1000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을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1000번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공을 얘기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늘 용납하는 아름다운 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운이 온대요. 운이. 애터미 사업도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칠기삼. 그러니까 운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네.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하나의 컵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쁜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의 그 그릇에 그 물이 정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운이 오는 거예요. 운이. 그래서 운을 불러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아름다운 용기 있는 힘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파트너하고 아니면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비비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물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혼탁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운이 도망가는 거예요. 운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비비부를 하면 안 돼요. 비비부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담하거나 또 미팅하다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요, 극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물이 정말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1000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번의 법칙이에요. 천번의 법칙, 천회의 법칙.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도 계속 반복하는 일입니다. 세미나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도 어떤 거예요? 천번의 법칙. 천번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을 향해서, 미팅장을 향해서, 그리고 소비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걷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운을 불러들이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 힘을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입으로 나는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오늘 어떤 거절을 받더라도 야, 이 거절이 어쩌면 나에게 더 힘이 되는 거절이었어. 어떻게? 이 거절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 근데 거절을 받다 보면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의 꿈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꿈이 크다고 하면 거절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 공기의 저항도 없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공기 저항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떠한 저항도 없고 거절도 없고 어떤 마찰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터미라는 도구를 내가 정말 선택했어.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죠? 저항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항도 없는데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저속으로 스타트하기 때문에 저항도 마찰도 적겠죠. 근데 점점 마찰이, 저항이 세지겠죠.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올린 만큼 저항과 마찰과 거절이 세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륙하는 그 순간, 인계점, 그 순간에 결국은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 갔는데 김분승 크라운 그분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그분 다 아시죠? 김분승 크라운. 김성일 임페리얼의 누님입니다. 파트너죠. 김성일 임페리얼의 파트너. 근데 그분이 미국에 무작정,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작정 미국 따라갔다가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죠?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근데 애틀랜타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애틀랜타에 가는 버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버스 있대요. 그럼 타야 돼? 말아야 돼? 타야 돼. 근데 그 버스가 10시간을 가는지 12시간을 가는지 몰라. 거리감도 없고. 근데 무작정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버스가 한 번 쓰고 두 번 세고 세 번 쓰고 쓰다 보니까 버스를 놓친 거예요. 섰다 출발 하다 보니까 놓쳤어. 근데 전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멘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황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비행기 타고 오고 싶은데 비행기 싹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다시 타야 돼. 근데 그 버스는 공포야. 왜? 시커먼 흑인들이 밤에 그 버스 안에 가득 탔어. 동양 사람으로 유일한 거예요. 이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한계 상황을 그 김문수 크라운이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크라운처럼 이번 석세스도 회장님 말씀하셨죠? 김문수 크라운 어느 날 보니까 터키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몽골이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호주에가 있고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한계 상황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돌파하고 가야 돼요. 애터미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계 상황이 여러분들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제안하고 나는 안 돼. 못해. 나 못해. 이래버리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포의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늘 여러분들이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여러분들 잠재 의식에 여러분들이 파이도 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 가는데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런 한계 상황. 그래서 제가 김문수 크라운 그분이 야 저분은 용기의 아이콘이구나. 정말 용기가 남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입니다. 우리 수지에서 버스 띄울 때 우리 버스 같이 타고 다녔어요. 그랬던 분인데 정말 멋지게 성공했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능력 있는 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어려운 처지. 그래서 김성일 임페리얼 동생하고 둘이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대요. 무슨 얘기, 야 우리 어떻게 무슨 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공했나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나 모르겠다.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공하고 보니까 애터미에서 이 성공 임페리얼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를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애터미 시작할 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균형 잡힌 삶을 정말 살고 싶었어. 살고 싶었는데 막상 시작할 때는 파트너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파트너 성공이 나의 성공이니까 파트너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근데 막상 임페리얼 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파트너의 삶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죠? 본인도 아직 성공자의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았죠. 파트너 성공하는 모습을 아직 상상할 수는 없어. 근데 노종우 단장님이나 그 이상의 성공자들 얘기 들어보면 파트너의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바뀌었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수많은 파트너가 가문이 바뀌어가지고 누릴 거라고.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50년 후쯤 되면 여러분들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50년 후에 서로 누군가가 대면하면서 인사하다 보면 아 저는 창업 2세대입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상속자죠. 주변의 애터미 세미나장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면 어쩌면 아유 저는 창업 3세대입니다. 저는 창업 2세대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할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을 상속하는 그래서 100년 동안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비즈니스가 애터미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씩 소득이 되고 안 되고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회장님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건물을 탑을 쌓는다고 하면 몇 층 쌓는 탑이에요? 몇 층 탑을 쌓는 거예요? 7층이죠. 그러면은 후원수당은요? 후원수당도 30에서 5천 대 5천까지 7개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이 탑을 쌓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돌을 많이 모으는 일이다. 돌을 많이 모으다 보면
그죠? 돌을 모으다 보면, 그 벽돌들을 모으다 보면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게 쉽게 만들어진다. 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나의 파트너들이 복제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소비자 만드는데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 충분치 않아. 그래서 쌓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 모으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조개 진주를 많이 얻으려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조개를 많이 까라. 조개를 많이 수고해 와야 됩니다. 저게 진주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걱정하지 말고 많이 수고해 와야 돼요. 그래서 까보면 그죠? 확률적으로 조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많이 여러분들이 터치하고 만들다 보면 반드시 그 중에 사업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사업 설명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눈에 띄었던 어떤 그 키워드가 돈 되는 소비였어요. 돈 되는 소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비 생활이 돈이 되는 소비 생활이거든요. 돈 되는 소비. 그러니까 돈 되는 소비로 이제 유통업계가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분다. 그러니까 유통업계가 돈 되는 소비로 바람이 분다.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래야 되면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애터미가 지금 100년 100조 기업을 자신있게 우리가 늘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바람이 불면 천조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천조의 시대가. 천조의 시대가 오면 회장님이 늘 우리한테 선포하죠. 일반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여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기업, 애터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기업을 여러분들 선택하셨고요. 이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만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공 못하면, 글쎄요, 또 다른 기회는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노후가 준비되어 있고 내 삶은 이미 다 어떻게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원하는 삶을 살기까지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라도 애터미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정말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쉬는 날이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평상시처럼 그냥 쉬는 날이에요. 정말 날씨도 좋은데 근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꿈을 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꾸시고 정상에서 다 이렇게 만나는 멋진 성공자의 어떤 그런 꿈을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어가는 그런 사업자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